이슈 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, 최근에 금투세 때문에 참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단은 뭐 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 볼 텐데요. 원래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내걸었었는데 지금 상태라면 올해까지만 이제 유예가 되고 내년부터는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보여집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그렇죠. 이제 뭐 쉽게 설명드리면 갑자기 제가 이제 우리 이데일리 TV이기 때문에 뭐 비정책적인 내용, 경제나 시장 관련, 주식 시장 관련 내용으로 이제 분석을 드립니다만 간단하게 이거는 이제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금융투자 소득세를 이제 폐지하기로 하고 또 이제 추진할 의사가 분명했죠.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야권에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서 올해까지만 유예가 되고 내년부터는 이제 시행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이른바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이제 지금 야권에서는 상당히 거부 반응이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도 그렇고 이 금융투자소득세도 그렇고 이른바 부자 감세 덫에 말려서 정작 이게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기는 힘들 것 같아요.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작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비를 할 수밖에 없다.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 뭐 금융투자소득세가 누구나 다 아시는 거죠. 주식, 채권, 펀드. 이제 개념을 조금 정확히 제가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. 왜냐하면 뭐 이거 이미 알고 있는 걸 왜 반복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식, 채권, 펀드다. 좀 다양하다. 이 부분을 좀 아실 필요가 있고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액이 이제 5천만 원까지. 그다음에 채권, 해외 주식, 파생상품 공제 금액은 250만 원까지다.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는 게 최근에 뭐 이제 재테크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른바 서학개미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정여를 하고 팔아치우면은 세금을 안 내도 된다.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좀 이 관련되는 정보 물론 이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과 판단은 최종적인 투자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선택의 범주 내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또 설명을 드릴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3억 이하는 이게 왜 이제 문제가 되냐면 이런 거죠. 에이 뭐 이 정도나 수익을 얻는 사람이 있겠어?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다양하다는 점에서 이제 그런 세액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이제 열려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3억은 이하의 경우에는 22% 그리고 3억은 이상일 때는 27.5%니까 이게 적지 않을 것 같은데 한 4억 정도 수익을 얻었다 그러면 그냥 1억 이상이 세금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나한테 발생하지 않은 수익일지라도 일종의 위기적 인식 또 투자적 위축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될 수가 있죠. 또 그런 차원에서 금융투자 소득세라는 부분의 정책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우선적으로 이제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논란이 참 많습니다. 금투세 시행까지의 좀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렇다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좀 줄 거라고 보십니까? 그렇죠.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서학개미 결국 우리 증시에 대해서 이제 자꾸 뭔가 세금이 부담된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아예 차라리 뭐 이참에 그냥 엔비디아가 잘 나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엔비디아고 뒤로도 엔비디아, 위 아래로도 엔비디아다. 그냥 미국 정시로 가자. 요즘에는 워낙 또 투자도 손쉽게 할 수가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오면 해외 정시로의 투자자 이탈이나 정시 침체가 되지 않겠냐. 이런 또 부작용도 있었죠.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이 가령 6월 말까지 취해지고 있는 공매도가 중단되고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이제 정책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자칫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또 심화되는 거 아니냐. 우리도 지금 뭐 올해 내년 이렇게 신흥국 지수로 가느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걸림돌이 되지 않겠냐는 또 우려도 있을 수 있고요. 과세 대상자가
15만 명이기 때문에 워낙 우리가 뭐 지금 뭐 투자자들이 뭐 2천만 명이다, 1,500만 명이다 했기 때문에 15만 명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닐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. 그런데 이제 이들이 만약에 이탈을 한다든지 또는 그냥 유동자금을 그냥 내놓는다든지 이런 상황이 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그 피해를 받는 것이 개미 투자자들 아니겠느냐. 이런 또 상황적 인식도 있을 수가 있고요. 또 가세 규모가 연간 이제 1.6조니까 이것 자체가 이제 또 우리가 증시에 있는 유동성 자금으로 똑같이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장에서 또 증발되는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이게 내년, 후내년, 후내년까지 합하면 가세 금액 전체로 보면 이제 평균 내에서 1.6 뭐 이렇게 나옵니다만 대략 한 4조 정도이 된다고 추산을 하고 있어요. 그러면 그것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다. 또 한편으로는 이게 내 수익이 얼마나 돼? 이렇게 또 계산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대형 증권사 쪽으로 계좌를 옮기는 현상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타 좀 소형 증권사들에게는 네. 투자자들에게는 이런 조치가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좀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. 그래도 우리가 이 금융 관련 섹터를 볼 때 은행도 있습니다만 증권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투자자들의 또 투자 수단이 되기도 했거든요. 그런데 이게 또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. 또 이런 또 지적과 우려와 또 걱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. 네, 사실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은 말 그대로 큰 손이 좀 빠져나갈까 봐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의 투자자들은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다른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. 뭐 생각보다는 괜찮을 수 있다.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. 이런 의견도 그렇죠. 나오더라고요. 금융투자소득세는 외국인과 기관은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외국인 거리니까 뭐 워낙 이제 기본적인 것은 다 아시는 시청자분들이 혹시라도 네. 외국인 그러니까 이 개인인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외국인은 다 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기관의 범죄 국내외 그러니까 국외는 외국인이 되겠죠. 그래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. 이런 분석도 있고요.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그다음에 거래세와 달리 이익을 낼 때 거래세는 거래할 때마다 내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당히 손실이 있음에도 거래했기 때문에 또 수수료를 낼 수밖에 없는 거라면 오히려 이거는 금융투자 소득세라는 것은 소득 이익이 생겼어. 그러니까 이득이 생긴 것에 대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건 차라리 이게 오히려 마땅히 내야 될 돈을 내는 거니까 나은 거 아니야? 이런 또 생각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. 네.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도 제가 이 개념을 말씀드릴 때 다양하다. 채권 또 펀드, 또 주식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있어요. 왜냐하면 이것이 서로 이제 교차되면서 손익 통산이 허용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러면 어느 한쪽에만 쏠리지 않게 주식은 그러면 이익이 한 정교하게 4,999만 원 나올 때까지만 그다음에 네. 그 나머지는 다른 쪽에다가 또 투자를 해놓는다죠. 분산 투자도 가능할 수 있고 또는 금융투자 소득에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들, 가령 금에다가 좀 일부를 투자한다든지 네. 이런 분산 투자,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오히려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던 차선이 오히려 차악이 아니라 최선보다 나은 최채선이 될 수도 있잖아요. 오히려 그런 것을 찾아내는 또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. 또 우리하고 이제 이 금융투자소득세와 비슷한 게 독일과 일본이 도입을 했던 자본이득세인데 네. 정작 일본과 독일이 이걸 도입하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오히려 투자 시스템이 안정적이에요. 오히려 더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보다도 더 일찍 밸류업 프로그램도 시행을 했지만 일본 정신 나쁘지 않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오히려 도입되는 초기에는 조금 고통스러운데 됐지만 오히려 시장에 적응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내성도 생기고 오히려 안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시장이 더 선진화되고 활성화되는데 더 도움이 되더라. 이런 또 이제 이 판단도 분석도 가능해지는 것이고요.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. 금융투자 소득세, 세금입니다. 결국 정부의 또 세액이 늘어나네.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또 여러 가지로 재산세도 깎아주고 있죠.
법인세도 깎아주고 있죠. 이러다 보니까 참 건전재정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이고 어떻게 세수를 확보하냐 고민이 많았죠. 근데 그 고민이 1거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게 해소가 돼 세금 들어오네. 그러니까 정부로 봐서는 또 우리 국민들로 봐서는 또 국가의 재정이 튼튼해지고 좋아지는 건 나쁘게만 볼 수 없잖아요. 그것도 일반적인 뭐 저소득 또는 또 아주 고액 투자층이 아니라 소액 투자층에서는 그렇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걸 통해서 저 부의 어떤 형평성을 맞추는데 적정하게 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이게 나을 수도 있겠네.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기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따지고 보니까 나쁘지 않네 하는 긍정적인 면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금투세 양면 함께 짚고 왔고요. 금투세도 최근에 핫한 이슈이긴 하지만 또 최근에는 정책주가 오늘도 마찬가지고 시장에서 아주 뜨거운데요. 그러니까요. 이거 아마 채원 앵커도 이 소식 듣고 막 눈이 동그랗게 커졌을 텐데 네. 바로 이제 뭐 삼성중공업을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. 네. 그런 이유가 뭐 지금 조선 쪽이 좋다는 것도 있지만 또 요즘에 워낙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뭐 계속해서 줄곧 우상향하는 쪽의 차트가 그려지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왜 제가 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UAE 효과.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가 얼마 전에 무함마드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하면서 네. 제가 또 관련된 유튜브를 했는데 네. 터졌어요. 근데 그래요?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이제 무함마드 대통령이 들어와서 400억 달러인가요? 이 300억 달러요. 그러니까 40조 플러스 알파 또 이게 투자 약속이 돼 있고 여기에 또 LNG선을 6척을 아부다비 항만공사에서 또 발주가 됐죠. 3척이 삼성중공업, 3척이 하나오션입니다.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대왕고래 효과 뭔지 아세요? 고래? 네, 이게 지금 네.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날 발표한 네. 포항 영일만 네, 140억 배럴의 이 석유 매장. 뭐 이제 MZ세대들은 관심이 없더라고요. 제가 초등학생한테 물어봐서 야, 석유 산유국되니까 좋아 이랬더니 아니 굳이 힘들게 왜 석유를 파요? 돈 주고 중동 가서 사오면 되잖아요.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참 세대가 달라도 많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삼성중공업의 더블 이펙트가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지금 노르웨이의 시드리사가 11월 달에 지금 액터지오 이번에 이 매장 분석을 했던 미국의 액터지오도 방안을 내서 자세한 이제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만 노르웨이의 시드리사 국회 유전을 이제 개발한 회사예요. 이 회사가 이제 할 예정인데 이 시추선이 또 삼성중공업입니다. 그래서 삼성중공업 설명을 드렸고요. 자 시간이 없으니까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또 한일중 정상회의가 있었죠. 저 소장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그렇죠. 또 리창 총리가 딱 왔습니다. 시진핑 주석의 오른발 하오하오. 자, 이 리창 총리가 와서 이재용 회장을 만나서 더 투자를 해달라 이런데 그러면 우리도 뭔가 중국에다가 요구를 할게 생기잖아요. 아, 그동안 정말 한한령 너무 힘들었다. 게임들 파노, 파나오죠, 파나오. 허가를 못 받아서 미치겠는데 제발 좀 허가를 해달라. 이게 2017년 이럴 때마다 수백 건을 받았던 게 불과 이제는 수십 건밖에 못 받아요. 그걸 이제 대규모로 확대해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른바 리창 효과입니다. 지금 2021년 기준으로 중국이 우리 게임 수출 시장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효과로, 리창 효과로 카카오 게임즈, 뭐 당장은 등락이 있어요, 게임즈가. 최근에 또 넥슨, 또 NC소프트, 뭐 더 크게 넓혀보면 크래프톤까지 여러분들이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 좀 네. 눈여겨보셔도 참고로 해주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사실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을까 하는 좀 우려감도 있었는데 네. 그래도 이번에 다행히 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논의가 나와서 관련된 섹터에 대한 좀 기대를 해볼 그렇죠.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리창하오. 리창하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배동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